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기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검찰은 이렇게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해 각각 발언 하나씩을 거짓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우리 그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개가 좀 달라요. 뭐냐면 당선 목적과 네. 낙선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 당선 목적은 250조 1항, 낙선 목적은 250조 2항입니다. 네. 그래서 낙선 목적의 경우에는 후보자,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이라도 사실 역시가 있고 그게 허위면 네. 처벌해요. 예. 근데 당선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 목적은 예. 후보자 또는 배우자, 예. 그다음에 사촌 이내 친인척에 네. 관한 내용 중에 네. 출생지, 학력, 경력, 그다음에 뭐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이렇게 딱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재산 그다음에 행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일곱 가지인가요? 하여튼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떠한 허위 사실을 발표해도 거의 그게 그 처벌되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아, 그렇지 뭐 그 일일이 다 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면은 거 참. 근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발언했던 두 가지 내용. 그러면 결국에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두산이 절절매면서 성남시에 성남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어떤 상황인가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땅이 용도 변경이 돼서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경제적인 그렇다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용도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어요? 그건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없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용도 변경 과정에 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성남FC에서 광고비 집행한 거에도 문제가 없어요. 인센티브 받은 사람한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이다. 제3자 뇌물 공여를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요. 예.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될 거냐면 예. 두고 보세요. 저는 예. 이 얘기 반드시 나올 예. 거라고 봅니다. 예.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가 예.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하는 금액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두 배 세 배로 갑자기 뜁니다. 예. 후원자가 갑자기 늘어요. 코바나 컨텐츠 예. 행사에 예. 이런 거야 말로 제3자 뇌물 공여일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8일 검찰은 그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이게 이재명 교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이 같은 인터뷰를 재생하면서 이 인터뷰는 거짓말인가라고 묻는 김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남 씨는 워딩 자체는 사실이다라며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이 거듭 증인의 최근 주장대로라면 씨알이 많이 먹혔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남 씨는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라며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남 씨의 당시 발언은 그가 이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 일부와 금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선거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씨는 이재명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최근 자신의 지인들이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정신적인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고 자신 탓에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에?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실패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